자, 상완 삼두근입니다. 상완 삼두근은 이제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상완 삼두근은 관절과 관절에 보게 되면 이제 상완 골두가 느껴지는데 골두에서 푹 꺼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견갑골 쪽, 여기에 이제 여기를 관절과 하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주두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장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윤기를 만들어 보면은 약간 이렇게 윤기가 만들어지죠. 바깥쪽으로. 얘가 이제 단두의 위축두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부에 있는 게 단두의 내축두가 됩니다. 장두는 견갑골하고 주두 사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견갑골하고 주두를 어떻게든지 많이 벌리게 되면 단두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장두의 섬유가 늘어나 있게 되고요. 약간의 윤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 요 각도를 유지하고 전환을 통해서 압을 준 다음에 관절과 하순 쪽에 임팩을 한번 줍니다. 자, 관절과 하순에 임팩을 한번 주고요. 나머지 장두부에 있는 근육은 대각선으로 근량을 모아서 슬라이딩을 해주시면 돼요. 피부와 피하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신부에 있는 근육이 감춰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마사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시켜가지고 신부에 있는 근육을 늘려야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아래에서 위쪽으로 근량을 모아서 신부 근육을 압박하세요. 자, 요는 이제 상완삼두의 장두. 상완삼두의 장두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상완삼두가 어떻게 되는 부위를 갖다가 한번 임팩을 주세요. 자, 상완삼두의 이제 단두가 됩니다. 단두의 위축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축두를 할 때는 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압을 줍니다. 약간 회전을 주세요. 안쪽으로 내회전, 그다음에 중립. 내회전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내회전시킨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내회전시킨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단두의 위축두가 마사지가 됩니다. 물론 이 자극이 음으로 양으로 신부에 있는 단두의 내축두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위축부. 그러면 그래서 락을 걸어 놓고 하게 되면 장두의 정지부가 되고요. 정지부, 기시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장두와 위축두, 장두와 단두에 대해 이렇게 맞춤식 테라피가 이루어진 거예요.